2023년 8월 첫째 주 베델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현장 및 온라인 새가족 등록을 해주시기 바라며, 등록 후 4주간의 새가족 교육이 있으니 꼭 새가족 교육을 마치시고 베델 교인이 되셔서 교회의 모든 예배와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헵시바 기도회에서 교회학교 다음 세대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은혜 충만한 시간이었고, 충성 목장이 특송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헵시바 1천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Always be there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베델 한국학교 여름 캠프를 종강하였습니다. 다양한 체험과 활동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는 뜻깊은 시간이었고, 계속해서 베델의 자녀들이 정체성을 잊지 않고 주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베델 수요예배에서 주성필 목사님의 2+2 심볼리즘과 룻기 첫 번째 시간으로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예배를 통해 주성필 목사님의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전해주시니 현장 예배에 참석하시어 깊은 기도와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헵시바 기도회에 1,000명이 모여 선교지를 향하여 기도합시다. 매주 토요일 6시 본당에서 온 세대가 함께 모여 헵시바 1천으로 Always be there 하시기 바랍니다. 여름 셀 방학을 마치고 셀 부흥회와 셀 목자 수양회가 열립니다. 이번 셀 부흥회는 코너스톤 교회의 이종용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8월 18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19일 오전 7시 30분부터는 셀 목자 수양회가 이어집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가득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회학교, 소망부, 한국학교, 어와나에서 교사로 섬겨주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많은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태국 단기 선교, 조지아 단기 선교, 브라질 비전 트립, BYM 영어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그리고 CIM 한어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위해 안전하고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 잘 지내고 있지? 미국 온 지 13년 만에 처음으로 용기 내어 형과 나만의 공간을 만들었어. 하루에 한 번씩 여기에 들어와서 새로운 편지들을 읽어주면 좋겠어. 부탁해. 잘 지내지? 그래, 고맙다. 종종 연락하자. 형, 고마워. 어? 글이 왔네? 잘 읽을게. 오늘부터 리본하세요. 이번에 처음으로 브라질 비전 출입을 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봐야 될 것 보게 해주시고 또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해주옵소서. 어쩌면 우리 교회에서 새롭게 복음의 지평선을 넓히는 차원에서 브라질을 와서 답사를 하게 됩니다. 먼저번에 우리 브레노 목사님, 브라질 목사님이면서 한국에서 또 목회도 하셨고 또 사모님이 한국 분이시고 그렇게 연계돼서 저희 교회 와서 말씀을 도전해 주셔서 브라질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여기 네 분의 장로님과 더불어 함께 이곳에 왔는데 첫 번째 인상은 진짜 멀다. 왜 이렇게 뭐냐? 남미에서 가까울 줄 알았더니 진짜 멀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상파울로에서 또 하루를 비행기표 때문에 지체했다가 또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자동차로는 한 7~8시간, 비행기 타면 이제 1시간 만에 이렇게 올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오자마자 이 인근에 있는 로컬 목사님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마치 모임을 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었어요. 보내는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제일 필요한 것이
이 목사님들이 거의 신학 교육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목사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 즉 신학의 부재가 가장 좀 연약한 부분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목회의 어떤 동기부여가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가 이곳에 오게 된다면 각 교회, 지교회들이 말씀의 기반으로 한 사역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도 그런 의미에서 정말 말씀으로 훈련받는 아이들이 내일에 이 교회 리더자로 이렇게 커가는 그런 축복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며칠 남은 이곳에서의 사역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사역의 지평선을 어떻게 더 넓혀 가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